LG 건조기가 200만 원대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품이 아니라 LG 건조기를 선택하는 이유. 당연히 다른 제품에는 없는 LG 건조기만의 강점이 있어서겠죠. 대표적인 강점으로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을 꼽을 수 있습니다. 콘덴서는 건조기 안에 습기를 냉각해서 물로 만든 다음에 먼지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철판처럼 생겨서 수시로 꺼내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LG에서는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일일이 꺼내서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 자동 센서 기능이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지가 제대로 씻겨 내려가지 않아서 콘덴서 사이에 먼지가 끼고 그 콘덴서에 다시 물이 들어오면서 악취가 나고 오염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LG 콘덴서는 본체랑 일체형이기 때문에 직접 꺼내볼 수가 없는 구조라서 처음에는 섬유유연제까지 넣었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내가 건조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 둘씩 의문만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소비자들이 콘덴서 상태를 촬영한 영상이라던가 콘덴서 촬영 방법들을 블로그에 공유를 하면서 아, 그 원인이 자동 세척 기능 결함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 거죠. 그 전에도 LG전자 건조기와 관련된 민원이 사실 적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6월까지 접수된 LG전자 건조기와 관련된 민원이 총 530건이나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동 세척 기능과 관련된 민원은 사실 29건에 그쳤지만 최근에 논란이 커진 후로는 무려 1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건조가 잘 안 된다, 빨래 감에서 냄새가 난다 이런 기능 저하 민원이 대다수였지만 일부에서는 건조기 때문에 아이가 피부염에 걸렸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더 성능이 좋아서 더 편리해서 이 건조기를 샀을 텐데 만약에 건조기 하자가 사실이라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컸을 것 같아요. 12일 기준으로 1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LG 건조기 자동 콘덴서 문제점이라는 밴드가 개설이 되면서 멤버가 무려 2만 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LG전자에서는 콘덴서 10년 무상 보증 서비스라는 대책을 내세웠는데요. 이제 앞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는 건데 이 말뜻이 지금은 뚜렷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LG전자의 입장문을 보면 건조기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옷감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지만 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주장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고요. 콘덴서 오염에 관한 지적에도 일부 고객들의 우려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우려를 무상 보증으로 덜어주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콘덴서에 먼지가 끼어 있어도 건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한 상태고요. 소비자들과 LG전자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팽팽해서 이 논란의 끝이 어떨지, 끝은 있을지 예상이 어렵게 됐습니다. LG전자의 대처에도 소비자들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따라서 무상 보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비스 센터에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건조기 논란이 LG전자한테 있어서 매우 신경이 쓰이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바일 분야에서 다소 뒤처져 있었던 LG 입장에서는 생활가전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분야였거든요. 올해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생활가전 매출이 스마트폰 사업의 구멍을 메꾸는 쿠션 역할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건조기는 공기청정기랑 스타일러와 함께 밀레니얼 세대의 인기를 톡톡히 받으면서 훨훨훨 잘 날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개가 꺾여버린 셈이죠. 솔직히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건조기 논란이 시끄러운데 LG 건조기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 LG 가전을 구매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LG가 얼른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서 생활가전은 역시 LG지라는 인식을 지켜줬으면 좋겠네요.